반한양이 화낼만 하네요. 그러니까요. 아 진짜. 어 진짜 동생에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하고 얘기해줬어요? 안 되죠. 동생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말하면 동생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꼴이잖아요. 전 절대로 용서 못해요. 와 이거 이번 일로 유한양이 정말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데요. 유한양 그렇다면 성경 이야기 하나 들어볼래요? 성경 이야기요? 아니 안 돼요.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결국 동생의 잘못을 용서해주게 되잖아요. 안 돼요 안 돼. 아니 아니 꼭 동생을 용서해주라고 들려주는 말씀은 아니고요. 오 그래요? 그러면 전도사님 말씀을 들려주세요. 전도사님 말씀은 재미있어서 항상 듣고 싶거든요. 어 그럴까요?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, 왕이 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.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. 사울 왕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고 또 뽑아서 선출된 왕이었죠. 정말 우쭐댈 만도 하지만 사울 왕은 겸손했어요. 그런데 암몬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나 둘씩 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 보니 당시 나라의 제사장이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던 사무엘에게 여러 번 야단을 받았는데요. 사울왕은 사무엘에게서 충고를 들을 때는 잘 듣다가도 조금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기 일쑤였어요.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저질렀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사람, 사람들의 눈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고 싶으셨어요.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갔어요. 그곳에서 이세라는 사람의 가족들을 만났죠. 이세에게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.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세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사무엘은 이세에게 아들들을 한 명씩 데려와 보세요 라고 말했어요.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한눈에 뿅 반해버렸어요.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울 왕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구나 하고 생각했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. 하나님께서는 왕을 뽑을 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거든요. 이세의 아들들은 하나 둘 사무엘의 앞을 지나갔어요. 이 사람인가? 이 사람인가?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. 사무엘이 몹시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. 어,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?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? 그러다가 사무엘은 이세에게 물어봤어요. 아들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? 여기 모두 다 있는 거예요? 그러자 이세는 아들이 한 명 더 있긴 하다라고 대답을 했죠. 그 자리에 없던 아들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. 당시에는 양을 치는 일을 천하게 여겼거든요. 집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. 이 막내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데요. 바로 다윗이에요. 사무엘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서 막내를 데려오라고 말했어요. 소년 다윗이 나타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.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이에요. 다윗은 어째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?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마음의 중심, 다윗의 중심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. 다윗도 사울처럼 여러 가지 잘못을 해요. 그런데 다윗은 한 번 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죠. 다윗은 잘못하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의 변화를 준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실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.
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하세요. 그리고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시죠.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해야 해요. 왜냐하면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와 백성들에게 더욱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. 여러분,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렇게 했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오늘 성경에 기록된 소년 다윗도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.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었어요. 전도사님, 결국은 동생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신 거죠?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도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늘 기회를 주시니까 동생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. 그러면 그럴까요? 동생아, 너 다음에도 내가 아끼는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. 너가 아끼는 내 물건을 잃어버리면 나 정말 화나고 속상해.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. 너 잘했어요, 유한양. 뭔가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데요? 동생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행동을 바꾸면 좋겠어요. 그럼 기분이 더 좋겠죠? 네! 전도사님, 하느님도 이런 기분이실까요?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행동을 바꾸면 기뻐하실까요? 그쵸, 유한양. 우리는요, 모두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실수와 잘못을 알고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채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. 그런데 전도사님, 사실 저도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할 때가 있어요.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기뻐하실까요? 괜찮아요. 이스라엘의 역대 최고로 악했던 아합 왕도요,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걸요? 정말요? 아합 왕은 어땠는데요? 무슨 잘못을 했어요? 그러니까 아합 왕은요,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이야기해 줄게요. 그런데 유한양, 꼭 기억하세요.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는 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요. 아주 조금이라도요, 오늘은 이만큼, 그 다음에는 이만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보도록 노력해봐요. 네! 명심하겠습니다. 좋아요. 하이바이브 친구들, 실수와 잘못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보는 한 주를 보내보면 어떨까요?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지도자로 쑥 자라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.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. 어린이 여러분, 안녕!